억울한 운명을 쓴 것도 모자라 3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냈고 죽임까지 당한 제 아버지 신기태 씨의 억울한 운명을 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당시 목격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. 저기 앉아있는 강인철이 사주한 김도식에 의해 제 아버지는 총에 맞으셨습니다. 그걸 감추기 위해 자기 손으로 김도식을 살해한 것입니다.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인데요. 혹시 그... 위원장님, 말씀하세요. 지금 증인의 말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. 당시 저는 위기에 처한 증인과 제 딸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진실은 제출된 사건 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증인은 제 딸로 키운 게 맞습니다만 제 불찰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와 제 가족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! 당신이 다 죽였잖아. 당신이 다 시킨 거잖아! 증인, 진정하세요. 제 말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고 싶습니다. 만약 명확한 증거 없이 본 청문회장에서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면 전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증인에게 물을 것입니다. 제가 진실이에요. 제가 증거라고요! 위원장님, 증인의 신빙성 없는 얘기는 제지해 주십시오. 증인, 더 제시할 증거가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. 안 돼. 강인철. 아, 병해! 아, 절차 내보내! 신사가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. 계속 얘기 들어요. 내 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. 정숙해 주세요. 네, 잠시 그 장례 정리를 위해서.